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의 규명, 진실과 화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과거의 상처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이룩하자라는 정신, 이것들을 훼손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돈으로 보상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은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상까지 어마어마하게 해주면서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가슴을 치는 겁니다. 왜 저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마산의 3.15 억울하든지 아직도 진상규명 명예회복이 안 된 것은 다 해주고 금전적인 보상은 본인들이 양해를 받아서 명예회복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4.3 사건 진상규명법 여쭤보겠습니다. 4.3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언제인 줄 혹시 아십니까? 2000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정부의 수반이 제주 4.3 항쟁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것이 폭동이 아니었다라고 인정한 것도 그 뒤로 또 시간이 걸렸죠? 그렇습니다. 광주 항쟁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항쟁이라는 게 198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4.3 사건이라는 거는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80년에 벌어진 가까운 일도 지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당사자들은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간에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해왔으면 지금 와서 지금 이런 특별법 같은 게 얘기될 계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 지금 저는 역사적 관점에 대한 철학이나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격심한 고통을 겪은 분들을 정부가 그것도 국가범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대로 된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끊임없이 찾아내가지고 어떻게든 책임을 다할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이 집단민원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고 계속 어떤 정치적인 쟁점의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회피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계속 그분들을 모욕하고 그분들의 상처를 계속 역사 속에 각인시키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행한 역사에 대한 기억이나 과거 정부가 저질렀던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 정부든 국회든 사법부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달라진 세상에서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공복으로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마땅히 갖춰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이제서야 지금 법사위 통과 직전에 올라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도 행안부 차원에서 어떤 지역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건 간에 국가범죄로서 이루어진 피해가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유족들과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고 경제적인 보상이나 배상도 하지 않았다면 계속 찾아내고 계속 발굴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고 국회에다가 계속 예산 지원을 요청하시고 그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설명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 과거사 정리 자체가 시간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유무용의 각종 피해가 세대를 넘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 어떻게 지금 세대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고충이 바로 이 4.3 특별법에 담아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의 규명, 진실과 화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과거의 상처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이룩하자라는 정신 이것들을 훼손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깝지 않은 과거에서도 이미 5.18 진상규명 활동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고자 각종 절차를 통해서 방해하는 방법 상황들을 제가 봐왔단 말입니다. 이게 명백한 상황인데
이런 점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합니다.